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분 예전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 즉 여신도들 앞에서 뭐 속옷을 내리면 내신도요 아니면은 내신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었고 주 예수 황교안 대표 뭐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모두 왔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친화 정당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여기서 대형 사고 빵. 좀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 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광훈 목사와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이에 정치적 거래로까지 의심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아이씨 정말 그런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한 내가 장관 내가 하려고 그래 이런 줄 알아. 김광훈 목사한테 어떤 장관직 요청하셨나요? 아니 지금 기독교 계에서도 대척 황교안 대표는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일단 전한 사람이 있고 말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정광훈 목사님, 저번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께 정광훈 목사님, 네. 둘 중 한 분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커졌습니다. 뭐야 풀린 것 같아요. 신도들이 지금 다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기독교계에서도 배척당한 전광훈에 대해 왔는데 그 두 시간 걸려 왔는데요. 만난 시간 몇 분입니까? 아니 뭐 그거 봐. 만난 시간 몇 분이 아니라 예. 만나는 자체가 중요하고 예. 우리가 시도하는 게 황교안한테 압박을 주는 거고 해서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하지 마십시오. 네. 도보하셨으니까. 구목사님은 제가 아는데. 네. 하지 마시라니까. 네, 서울의 소리입니다. 예, 서울의 소리. 소리. 예, 예. 네, 나가주시죠. 나가요? 주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누구세요? 있어서. 네, 취재하러 네. 가세요. 여기 광장에? 광장에 아니, 저는 5m 항상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정말 평화롭게 1인 씨야, 충분히. 그럼. 동원인 줄 알았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네. 말라고요. 누구세요? 사랑의 소리 원치 않으니까 가시라고. 좋은 말 할 때 가시라고. 좋은 말 할 때 봐봐. 네, 지금 다 내려가잖아요. 취재 기자님 허용합니까? 선생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해. 네, 조용히 촬영만 하고 취재만 하는 건데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취재 왔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 기자가 취재를 하는 거지 원래서. 아, 멋지겠네요. 예? 아, 예, 천합니다. 그래서. 예, 예.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취재 왔어요. 멀리서. 멀리서 할게요, 네. 오늘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광훈 목사님 취재하는 겁니다. 취재. 놔두세요. 예, 서울의 소리 신경호 기자라 합니다. 저번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께 장관직을 요청했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신도분들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광훈 목사한테 어떤 장관직 요청하셨나요? 아니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배척. 아니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배척. 황교안 대표는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MBC 기자하고 예.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방송 보세요. 엠비씨 기자하고 예.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방송 보세요. 여신도들 앞에서 뭐 속옷을 내리면 내신도요? 아니면 내신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네.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었고 엠비씨 기자하고 예.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방송 보세요. 또 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성민 후보였었죠. 그 후보 때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단체로 발송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신 바도 있었습니다. MBC 기자하고 예.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방송 보세요. MBC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던 기자들이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 보세요. MBC 스트레이트 팀은 권광훈 목사를 찾아갔지만 그는 자신이 했던 말조차 부정했습니다. 방송 보세요. 4.15 총선대 국회에 있는 빨갱이다 쳐내버렸다 말씀은 내가 빨갱이 쳐낸다고 했어요 내가? 예. 4월 15일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아니 난 그건 말도 한 적 없어. 아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제발. MBC 기자하고 예.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방송 보세요. 취재진은 전 목사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은 취재진을 넘어뜨린 뒤 카메라를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기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교회 관계자들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카메라마저 부숴버렸습니다. 아 MBC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럼 아, 잡지 마시라니까 잡지 마세요. 끝. 선생님 끝. 잡지 마.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십니다. 정강훈 목사님. 둘중 한 분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한 사람이 있고 말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누가 거짓말하고 계신 건가요? 진정하세요. 말씀을 딱 드립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일단 네, 저쪽으로 빨리. 이쪽 오셔가지고 진정하세요. 아니 위험해. 그런데 3년이나 대통령 남았는데 장관 자리를 지금 입도 선매하고 있다니까요. 구정치 배워도 너무 빨리 배운다.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